안녕하세요, 우띠입니다. 저희 집에는 총 5마리의 고양이가 있는데요. 그중 후추가 유일한 여자아이예요. 카메라를 싫어하고 너무 빨라서 영상에 자주 등장하진 못하지만 후추가 유일한 여자아이라 그런지 애들이 너무 시비를 걸어요. 저희 집 관계도를 보면은 서열 1위인 앙팡이가 있고 그 밑에 쩌리들이 있는데 이 쩌리들이 후추를 괴롭힌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정색이 이놈이 제일 괴롭히는데 문제는 바둥이가 이거를 보고 따라한다는 거? 물론 후추 누나한테는 잽도 안 돼가지고 엄청 맞기는 합니다. 얘들아, 내가 볼 때는 후추 요만하거든? 바둥이 이만해. 후추 손 두 개 붙은 게 바동이 손 하나야. 뭔가 문제가 있어. 다행히 서열 1위인 앙팡이랑 후추가 너무너무 친해서 그나마 아이들이 시비 걸고 넘어가는 정도인 것 같아요. 후추가 평소에 너무 소심하고 양보가 습관이 되어서 다른 고양이들은 다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데 혼자 멀리서 쳐다만 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후추가 2018년에 구조됐거든요? 작년부터 제 다리에 누워서 같이 자기 시작했어요. 다묘 가정이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약한 애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후추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세게 만들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엉덩이가 너무 제압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훈련을 할 때는 과자 같은 간식이 필요해요. 오늘은 템테이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맛으로는 닭고기 맛, 연어 맛, 해산물 맛, 우유 맛, 참치 맛, 그리고 닭고기 맛의 헤어볼 컨트롤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맛이 섞여있는 믹스업이라고, 얘는 닭고기, 연어, 체다치즈가 섞여있는 거고 참치, 연어, 새우맛 이렇게 섞여있는 믹스업이에요. 사실 맛 종류는 구분 없이 먹이는데 오늘은 애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거를 새 거를 뜯어볼게요. 오늘 이거 먹어볼래? 닭고기 맛 헤어볼 컨트롤을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오세요! 오세요, 보이들! 빠동이 어디 갔어? 들어오셔. 이거 간식이랑 같이 필요한 게 이거 먹이 퍼즐이거든요? 이거 수의사님들도 극찬하는 그 하겐 캐딧 먹이 퍼즐이에요. 이 템테이션은 태초에 사람들이 고양이를 반려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던 간식일 거예요. 요거는 과자처럼 생긴 간식인데 안에 만두 속처럼 촉촉한 게 들어있는? 약간 사람으로 치면 군만 먹지 마! 군만두 같은 간식이에요. 이제 후추는 저랑 같이 제 방으로 갈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이 거실에서 먹이 퍼즐을 풀고 있으라고 할 겁니다. 요 먹이 퍼즐은 여기 안에다 간식을 뿌려주면은 손으로 간식을 꺼내먹는 그런 장난감인데 일단 먹이 퍼즐로 꺼내먹는 자체가 애들한테는 성취감을 주고요. 유난히 좀 칭얼대는 애들 있죠? 그 스스로 빼먹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랑 후추랑 방에 들어가 버리면은 애들이 문 열으라고 막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 먹이 퍼즐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선생님 다시 오세요. 어디 갔어? 다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제 먹이 퍼즐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줍니다. 이게 한 알에 2칼로리밖에 안 되는 저칼로리 간식이라서 좀 많이 넣어줘도 괜찮아요. 여러 명이 몰려들어서 하기 때문에. 후추야, 너 이따가 먹을 건데 벌써 먹으면 어쩌자. 바둥이 너도 해봐. 너 너무 요새 너무 쉽게 살았어. 안 돼요. 안 줄 거예요. 아니 또 형하고 아니 본체 본체를 탐내지 마셔요. 돼지 감자야. 이제 집에서 괴롭힘 당하던 후추는 저와 단둘이 진실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치. 캐티부터 탈까? 자연스럽게 후추가 좋아하는 말만 해서 긴장하지 않게 해주고요. 우와, 후추 최고다. 이야. 우와, 후추 너무 맛있다. 우와. 오직 너만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어 라고 딸랑딸랑 간식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야옹신 선생님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양이도 앉아 같은 훈련이 가능하다고 아이들을 뭔가 자제시키기 위해서였나? 꼭 가르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추한테 앉아를 가르쳤어요. 손가락으로 코를 가리키면서 눈을 마주치고 앉아! 후추 앉아! 라고 말을 합니다. 앉아! 옳지! 후추 앉아! 옳지! 앉거나 앉는 신용을 할 때까지 간식을 주지 않고요. 우연히 앉으면은 엄청난 칭찬과 함께 템테이션을 하나 줍니다. 나중에는 간식을 받으려고 무조건 앉아요. 옳지! 누가 또 똥을 쌌어 여기다가! 누구야 이거!
누가 여기다가 정색이 안 돼. 무덤 침입 안 돼. 밖에서 아주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 지금. 그렇게 방에서 단둘이 교감하고 후추랑 놀아주시면 돼요.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아줘도 되고요. 먹이 퍼즐을 만들어서 스스로 무언가 해결하게 해줘도 좋아요. 그리고 후추에 자신감 넘치는 행동에 보상을 해주시고 칭찬을 마구마구 쏟아붓는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고양이는 사람 말을 무시한다고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진실의 방 시간을 갖는데도 후추에게는 효과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애가 지겨워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문 앞에 있거든요. 그럴 때 열어주시면 됩니다. 할까? 아이고 선생님들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네 지금. 이 자식들 이거 쉬운 것만 골라먹었네. 어, 여기 가시밭 이거 안 빼먹었네 하나도 이 자식들. 고양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그래도 먹기는 먹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고양이를 위한 숙제 하나씩 드릴게요. 다들 집에 휴지심 하나씩 있으시죠? 없으면은 화장실 가서 빨리 뽑아오시고 양쪽을 구겨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 과자를 넣고 먹이 퍼즐을 만들어주기가 숙제입니다. 이 휴지심 안에 템테이션을 넣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모습을 촬영한 다음에 인스타그램 템테이션 스티커를 검색해서 영상을 꾸며주세요. 그리고 이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에 올린 다음에 이 게시물 링크를 플레이 템테이션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무려 매주 4명에게 템테이션 플레이 키트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경품으로는 스핀 양건. 왜 먹니 정세가 그거를 왜? 그리고 먹이 퍼즐 그리고 춤추는 스피커까지 다 준다고 하니깐요. 요거는 조금 귀찮아도 참여를 해보세요. 얘들아 너네는 왜 다 먹니? 뿐만 아니라 이 홈페이지에서 반려묘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은 편지 형식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참여만 하시면 1000명을 추첨해서 템테이션 샘플 2종과 요 쉐키박스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던 후추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던 방법을 소소하지만 알려드렸는데 가면 갈수록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다묘가정 집사인데 조금 약한 아이가 있다 하면은 꼭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방법을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바보 고양이 자신감 높이기 여러분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